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로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것은 아바타 그 레고 7576 스킨의 모험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리뷰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누르는 게 있었네요. 어쨌든 바로 구워서 보면은 우선 여기 1번 봉지, 2번 봉지 해서 두 개 봉지랑 그리고 그리고 비닐 날개 천이었으면 좋았다만. 그리고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1번 봉지부터 조립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여기 설명서에 이렇게 막 여기 영화 내 그 사진도 직접 그려져 있답니다. 진짜 다시 조립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조립을 다 했고요. 우선 피규어부터 살펴볼게요. 우선 피규어는 제이크 설리와 이번에 물의 길에 나온 그 족장, 그 물의 부족의 족장? 토누아리가 들어있고요. 우선 토누아리는 약간 요런 빛나는 창 같은 게 있죠? 약간 기다란 죽창. 이런 거 던져가지고 막 싸우, 그 인간들하고 싸우. 그 다음, 제이크 아, 맞다. 그리고 아바타 캐릭터들은 거의 다 장신입니다. 이렇게. 엄청 차이가 크죠? 제 손가락 한 마디 반만 하고요. 어쨌든 제이크 설리는 여기에 약간 나무, 석궁 같은 걸 들고 있죠. 석궁. 그리고 진한 파란 색깔 피부와 용다리, 그리고 여기 방탄 조끼 같은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크를 보자면은 일단 높아지고, 여기는 여기 물고기, 형광색 물고기가 있고, 위에는 뭐, 여기 스키밍을 받쳐주는 그 받침대도 얘가 사실 받침대가 있고, 여기는 막 꽃 뭐 해가지고 그 판도라의 해저 안경을 잘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 이 산호초는 뭐 새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요 위에 여기 동그란 거 있죠? 여기 위에 뭐 토노와리 같은 애들을 이렇게 딱 좀 서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에서 헤엄치는 것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확실히 블록이 투명해서 뭐 조금 티가 나지만 그래도 멀리서 보면 티가 안 나. 자, 다음은 이제 스키밍을 살펴볼 건데, 스키밍은 여기 뾰족한 입, 약간 악어 종류 중에 가비알이라고 하는 놈인데 약간 그놈 같고, 그리고 몸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몸통은 여기 날개가 있는데, 이거의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수 있는데, 왜 닌자고 같은 애들은 날개가 다 거의 다 천인데 이번에 얘가 다시 태아래해서 비닐로 돌아왔어요. 비닐로. 그게 좀 아쉽고요. 어쨌든 괜찮네. 다시 붙이면 돼요. 날개는 이렇게 일자로 아주 잘 움직이는데, 아까 본 것처럼 옆으로는 안 움직이고 옆으로 조금 움직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 이거 고정이고요. 얘도 똑같습니다. 일자로는 그래도 이렇게 일자로 잘 움직이고, 뒤는 뭐야? 내가 조립을 잘못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진드러미도 이렇게 이제 진드러미도. 그리고 꼬리도 이렇게 지느러미가 비행기 브릿 같은 거 써가지고 잘 표현되어 있고, 꼬리도 이렇게 살랑살랑. 그리고 몸통 관절은 뭐 이렇게 뭐 360도 회전 잘 되고요. 몸통도 이렇게 꼬리도 이렇게 잘 회전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놈의 받침대를 봐야겠죠. 받침대 여기 있는 받침대를 이렇게 돌려서 여기 밑에 있는 요 홈이 있죠? 홈 요거에 잘 맞춰서 화면이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딱 찍어서 하면은 이게 딱 고정이 되죠? 이렇게 해서 스킨이 헤엄을 막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표현이 가능합니다. 포즈도 뭐 조금 제한적이긴 한데 조금 가능하죠. 뭐 이렇게
이렇게 가능하죠. 그리고 아바타 생명체들의 핵심 기능 바로 촉수 연결인데, 요 뒤에 머리카락, 머리카락이랑 여기 뒤에 촉수, 요거를 여기 이쪽에 브릭에 이에 다리를 연결해주고, 약간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잘 한 다음에 이쪽으로 여기 머리 쪽에 약간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딱 꽂아주면은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얘는 또 웃긴 게 2인풀이 가능합니다. 2인풀. 여기 아까 있던 토노아리를 데리고 와서 옆에 남아있는 촉수를 여기다가 끼우면은, 어이구야, 탈모 되지 마라. 이렇게 2인풀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2명 타고, 아니 2명 타고 있으니까 확실히 뭔가 이상하다. 이 촉수 형들 때라 임마. 아이고, 머리카락까지 벗겨질 필요가 없는데. 뭐 어쨌든 뭐 요즘에 뭐 스칼렛 바이올렛 말고 리뷰를 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스칼렛 바이올렛 지금 영상 두 개나 있는데, 그 나중에 올라가면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알로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땡큐. 그리고 그러면 안녕.